여섯 번째 문단 할 차례죠? 텍스트의 7점. 맞죠? 예. 네, 예, 진짜. 여섯 번째 문단. 예, 단순한 물리적 느낌, 그리고, 최초 여건, 객체적 여건.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연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좀 읽어볼까요? 그 다음. 네. 단순한 물리적 느낌은 인과작용이다. 최초의 여건인 현실적 존재는 원인이며, 단순한 물리적 느낌은 결과이다. 그리고 이 단순한 물리적 느낌을 품고 있는 주체는 결과에 의해 제약된 현실적 존재이다. 이 제약된 현실적 존재도 결과라 불릴 것이다. 일체의 복합적인 인과작용은 이러한 원초적인 구성 요소들의 복합체로 환원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물리적 느낌도 또한 인과적 느낌 또는 인과적 효과성의 느낌이라 불릴 것이다. 한 현실적 존재가 다른 현실적 존재에 작용하는 힘이란 단지 전자가 후자의 구조 속에서 객체화되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예. 그런 얘기죠. 그림을 보시면 다시 그 바로 전 페이지 앞쪽에서 봤던 그림이 있죠. 거기 보면 N과 그 X 느낌 이렇게 건너갔죠. 앞에 AS, B로. 그래서 그 A 전체가 하나의 원인, 그 다음 B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조금 더 특정해서 말하자면, 아, N 또는 N을 포함하고는 A가 원인이고, X 또는 그 X를 포함하고는 B가 결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N을 X로 반복해서 느끼는 그 물리적 느낌은, 또는 단순한 물리적 느낌은 인과적 느낌이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구성하는 느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A는 전체적으로 원인이 되고 뒤에 B는 결과가 된다. 물리적 느낌으로 연결될 때, 그래서 그 물리적 느낌을 그런 의미에서 인과적 느낌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지막 문장에 쓴 표현으로 하자면, A는 B의 구성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돼요. 앞에 A는 뒤에 B에 어떤 힘을 행사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B의 구성에 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B를 구성하는 데 기여했다 또는 공헌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공헌한 만큼 A는 B의 원인이 되고 B는 A의 결과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거기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말씀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네. 인과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인과의 힘. 이 인과의 힘, 이게 철학계 역사에서는 말이죠. 대단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개념이에요.
그 데이비드 흉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네. 어, 들어보셨구나. 상당한 소양을 갖고 있어서 함부로 말 못하겠네. 들어봤어요? 어. 흉이라는 데이비드 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18세기 철학자예요. 네. 근데 경험론자라고 하는 경험론의 완성자 또는 뭐 경험론의 최종 주자. 그러니까 영국의 경험론은 뭐 거슬러 나가면 뭐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 속장에서가 발견하겠지만 좀 짧게 보더라도 존 러크, 조지 버클리, 그 다음은 데이비드 흉 이렇게 두 사람을 엮어요. 되게 한 세대 좀 차이가 좀 나요. 나이 차이 보면. 그래서 이제 17세기에서 18세기는 일련의 그 어떤 그 그러니까 주의주장을 공유했던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제 경험론자라고 칭하는데 뭐 경험론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의 원천이 경험이다. 그렇죠? 그때 경험이라는 건 어떤 경험 말하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 얻은 정보. 그게 인식, 삶의 출발점이다. 왜 이런 줄 알았을까? 우리 옆에 영국이라고 섬이 있죠. 섬나라죠, 영국은. 여기 섬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예요? 대륙이 있단 말이죠, 그죠? 여기 프랑스가 여기 있고, 그 다음 뭐 여기 독일이 있고, 뭐 이제 있어요. 그 당시 독일은 좀 후진국이었지만. 근데, 그래서 이쪽이 철학자들 흔히 대륙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쪽과 구별해요. 여기는 영국이라고 붙이고, 앞에 영국, 그래서 경험론. 그런데, 이 대륙의 대표적인 주자, 여러분 잘 아는 데카르트가 있어요. 르네 데카르트 말이죠. 그 다음, 데카르트 다음에 수표자, 라이프니츠, 뭐, 칸트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카르트 프랑스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존 러크, 그러니까 영국 경험론의 그 처음, 그러니까 이 경험론의 주장을 처음 정립했던 사람보다 먼저 앞서서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우리 인식은 감각 경험 받고 되는 게 아니다.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게, 라고 보는 건 뭔가 잘못된 거다. 보는 거하고 아는 건 다르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유야말로, 생각이야말로 인식을 가능케 하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보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만 갖고 안 된다. 생각만 갖고 안 된다. 이 사람들은 보거나 뭐 만져보거나 이게 뭐 경험적으로 접촉을 해야지 감각으로. 어? 이거 펜을 치워버렸어요. 안 되는 거네. 감각 기관. 이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밖에서 뭔가 이렇게 뭡니까 이게. 수용을 해야지, 정보를. 단순히 머리만 굴려서 지식이 된다는 건 이상하다. 여기는 오히려 밖에서 오는 건 이건 지식이 안 된다 말이죠. 오히려 생각을 가지고 이게 접근해야 된다. 이성적 사유. 이성이 먼저다. 이게 더 지식의 그러니까 뿌리가 된다. 이런 조항에서 사람들을. 그래서 이쪽을 이성론자 또는 합리론자 이렇게 불러요. 합리론자. 네, 합리론자. 래셔널리즘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엠피스티라고 하고 경험론자. 경험론, 합리론. 이건 다른 뜻이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우리 안다는 게, 알미라는 게 그 출발이 어디냐? 출발점. 또는 원천이 어디냐? 아니면 원천이 어디냐? 감각 경험이다. 그러면 경험이고, 인간이 타고난 이성 능력이다. 하면 이제 합리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건 뭐,
사사에 나온 아주 초월적인 사실이고요. 그럼 휴미란 사람이 이 경론의 마지막으로 그 데이비드 휴미인데 이 사람이 그 전통 철학에서 보여준 파괴적인 측면, 뭐 회의라 그러는데 뭐 회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우리가 사과가 빨갛다는 건 어떻게 하는가? 사과가 빨갛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뭐 눈을 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을 봐야 알죠. 사과가 달다는 것이라면 어떻게 알겠어요? 먹어봐야 아는 거죠. 이게 경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 아주 단편적인 어떤 사태, 경험적 사태, 흔히 말하는 단편적인 사실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지식의 내용 중에는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이만해 아주 일반적인 것, 사실들. 내일 해가 뜬다. 아니, 매일 해가 뜬다. 오늘 해가 떴다. 어저께 해가 떴다. 단편적인 사실이죠. 근데 내일 해가 뜰 거다.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죠? 뭔가에 출연하는 거예요. 출연. 그죠? 출연한 거란 말이죠.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봐서 내일도 해가 뜰 거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아는 건가요? 그 아는 건가 아닙니까? 내일 해가 뜰 거다. 우리 아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추측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쪽이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아는 것처럼 보이죠? 경험에서 안다? 경험에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험은 단추적인 것밖에 안 가르쳐줘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경험 안 했잖아요. 그렇죠? 내일 아직 경험 안 했어요. 근데 내일 해가 뜰 거라고 우리가 추론하고 있어요. 그 추론의 근거가 뭐겠어요? 과거에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누적된 지식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에 누적된 경험은 아무리 누적되더라도 이게 배반할 수 있어요. 그거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과거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경험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미래는. 미래 사건을 보장. 즉, 반드시 그런 것은 필연으로 보장해주지 못한다. 과거는. 과거의 경험은 또는 과거의 경험은 과거나 또는 뭐 현재도 상관없어요. 현재의 경험은 미래 사건을 보증 또는 보장하지 못한다. 필도 그렇다고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나셀은 뭡니까? 예를 들면 그런 예를 들어요. 아침마다 신면조한테 이렇게 먹이를 준단 말이죠. 이 신면조는 주인이 딱 보자마자, 주인 보자마자, 아, 먹이 주는 거 달려가요. 맨날 그랬던 걸 기대하는, 머리 먹이를 기대하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스마스 전날 어떤 게 있겠어요? 먹을 수 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아무리 늦어져서 반복되었다 하더라도, 그 반복이 곧 미래까지도 보장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 세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이 과거와 현재뿐인데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이라고 여겨진 진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건 보장할 수 없다. 이건 인간의 지식은 자연에 대한 지식은 자연의 우리의 알문 필연적일 수 없다. 다 뭡니까? 부정이 가능한가? 다시 말하면 우연적인가? 그러니까 잘못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참이라고 알고 있지만 참이 아닐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자연에 대한 우리 알매 전부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과학적 지식 우리는 뭐 장마의 필연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연과학적 지식 그러면 반드시 참 것, 얼코 틀려서 뭔가 참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죠? 자연과학은 틀려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바로 그 사실을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는 휴미예요, 어떻게 보면. 서양의 철학에서. 그런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과거의 경험이. 예. 장래에 일어난 일을 보장할 수 없는 예가 뭡니까? 예가 있죠.
옛날에는 뭐 빙하 시대 뭐 이런 것도 다 아니 그 멀리 갈 거 없이 결과적인 지식 중에는 거의 없잖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갈릴레오 이전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우주를 펼쳤죠? 알죠? 네. 갈릴레오 아 뭡니까 그 저기 갈릴레오가 이제 지구가 여기서 온다 했죠? 그래서 근데 갈릴레오 이전에는 이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하늘의 발판이었어요. 고정적 경험적으로 확인돼요. 뭐 지구가 안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구가 움직이는 경험한 사람 있어요? 감각적으로? 그런 사람 없죠? 그땐 그렇게 갔어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지구가 잘못 알은 거고, 자연적인 지식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진리는 아니었죠. 아, 지금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지금도 우리는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른다고. 저는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는 거 말고, 진짜 진리.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 이게 이해가 뭐냐. 다른 인문학적인 건,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건 있을 얼마나. 당시에는 갈릴레오 이전의 시절에서의 과학적 지식은 지구가 중심이고 고정된 점에서 움직이 자전 공연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갈릴레오가 푼 거예요. 그죠? 이거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라고. 물론 그것도 경험에서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경험 성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 이렇다면 이게 지구가 움직인다고 봐야 이게 설명이 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인다고 정할 때 갈릴레오가 이 지구 움직임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다른 현상을 설명하면서 가설을 바꾼 거죠. 지구가 움직인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놓고 한번 보자. 그만지만은 예. 그 말씀은 예. 그 과거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던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그 의도를 잘 알겠어요. 현실적인 이해가 예, 뭐예요? 예. 현실적으로도 지금 그러니까 그때 지구가 존재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16세기, 17세기 그 사이였으니까 인류가 태어나서 16세기, 그러니까 뭡니까 에프터 도민의 그 어디죠? 1700년 동안 사람들이 줄곧 지구는 고정돼 있다고 경험했던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누적된 경험적 정보를 갖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충분히 믿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실, 경험적 사실에서의 과학적 그 당시 과학적 인식이 기초가 됐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식을 안 역사보다 지구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었던 역사가 훨씬 길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지금 우리는 하나의 가설을 보고 있는 거지. 요즘은 뭐, 지금 뭐야,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 그러죠. 대폭발 이후에. 이거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거는 가설이 이거 가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증명이 안 됐으니까. 증명이 안 되죠. 물론 간접적으로 증명이 돼요. 여러 가지 빛의 그 색이라든지 이런 걸 멀어질 때 그 광파가 어떻게 색이 변하는 걸 통해서 동일거리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 뭡니까 별이 계속해서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런가? 어떻게 알아? 너가 멀어지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광파의 색을 그 스펙트럼을 이제 조사하죠. 그럼 색이 점점 멀어져요.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별로 색깔이.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럼 뭐가? 이 우주로 삼은, 뭐야, 이 선체의 전체적인 멀림이 커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아, 그럼 이 원래 좁았다가, 뻥! 해가지고,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뭐 우주 폭발, 우주의 기원은 빅뱅이다. 이렇게, 아, 가설을 만든다는 말이죠. 이거 가설일 뿐이지, 입증되는 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입증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럴싸하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럴싸하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 이라고 하는 철학만 이렇게 뭐 왜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과학도 많은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갈릴레오도 처음에 그 뭐죠 이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를 입증을 못했어요. 어떤 경우가 있으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믿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를 고집했었는데 뭐라고 생각하니까 야 지구가 공전과 자전하고 있다고 그러면 배 위에 돛대에다가 물건을 놓고 떨어뜨리면 배가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차단하니까 공을. 그럼 배가 공을 떨어뜨리면 뒤로 떨어져야 돼. 근데 왜 그새 떨어지냐? 그 설명해봐라. 설명을 못했어요. 갈릴레오가. 그건 우리가 요즘 알죠? 그래서 이 벡터 분석 되죠? 이렇게.
그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짧죠. 아, 짧은 건 아니고, 그 짧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짧죠. 아니, 같은 축상에 사니까 다 같이. 이렇게 하면, 여기 동시에 이 횡령이 작용하잖아요, 횡령이. 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배에서 경험하기에는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그죠? 네. 도태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거를, 그, 누구야, 반론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만약 당신 주장이 옳다면, 배 떨어지고 떨어지면, 배는 여기 있고, 공은 여기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반론을 했다는 말이죠. 그때는 이 백, 이 뭡니까, 이 삼각법 계산이 안 됐어요. 백타 계산이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반론을 못 했어요. 반론. 그거 좀 이상하다. 그래도 나는 우기겠다. 과학은 그렇게 처음 못 했어야 돼. 법법 우겠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저게 아니게 발견되죠. 저 힘이 이미 배에서 공은 배의 속도만큼 이미 힘을 받고 있다. 그럼 벡터의 작용이 떨어질 때 같이 작용해서 앞으로 떨어지는 만큼 배가 앞으로 가는 만큼 가서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빛의 떨어지는 보인다 말이죠. 이 단순한 건 요즘 상식에 따르면 그때는 그냥 몰랐으니까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우겼단 말이에요. 과학이 처음 시작할 때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그러니까 첨단 과학에서 앞으로 가면 거기 논쟁밖에 없어요. 학생 다 없어. 과학 선생님은 머리털이 싸운다고. 저 친구 헛소리, 저 친구 미친놈이다. 뭐 소화, 형 선소가 좀 싸워요. 그거 없어. 할 수 없어요. 뭐 입증 되는 게 없으니까. 말만 있어요, 말만. 그러니까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그래서 과학을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게 강력한 우리 그 자연이해에서는 그보다 나을 수가 없으니까 당장 과학을 믿긴 하지만, 그렇다고 과학을 믿는다는 거고. 과학 전체가 진리다 라는 건 다른 얘기란 말이죠. 과학 전체가 진리 같진 않다.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말이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이걸 처음 안 사람이, 처음 주장한 사람이 휴입니다. 그런데 이때 드러난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그 많이 쓰는 게 이제 인과율입니다. 인과 법칙. 원인과 결과. 자, 이제, 뭐, 간단하게 들으면, 뭐가 있나요? 내가 여기서 라이스를 치고, 종에다 탁, 불을 치고 갖다 대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탁,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적이, 아직, 일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불탈 거다 우리 알고 있죠. 적어도 추정하죠. 강력하게. 그 이유가 뭔가?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불은 종이를 태운다. 가까이 가자면 불이 종이에 접촉하면 종이는 불에 탄다. 그 불은 원인이고 종이가 타는 건 결과예요. 그죠? 그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자체는 정당하고 안 돼요. 지금까지 늘 그리왔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건 이상한 얘기지만, 내가 불을 알뜰 켜서 이 종이에 대면, 타지 않는 가능성도, 타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 0은 아니라는 거죠. 안 타는 점. 뭐 어떤 거나 자, 우리가. 이게 뭐야, 약간 그런, 그 인과가 갖고 있는 우연성.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필연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것에 근거한 추론 또한 역시 마찬가지다. 그죠? 그래서, 인과율에 의거해가지고, 인과율에 대한 비판하면서, 과학적 식 전체를, 저도 필연성이 없는 것. 그래서 모든 과학적 지식은 의심 가능한 것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흉을 당해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회의론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뭐 그렇게 회의론자까지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과학적 지식의 어떤 그 본래적인 어떤 지위를 잘 드러내준 사람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럼 이 사람이 보기에 지금 이 인과법칙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아니거든.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휴미 보기에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도 없고, 하나의 규칙으로 만든 거다. 이건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레귤 하나, 그 뭡니까? 프린시플.
규칙성에 불과하다. 자연 속에 인과율에 해당한 어떤 힘의 역학관계. 이건 인간이 알 수가 없다. 우린 드러난 현상들 사이의 규칙성만 있다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인과율을 해석했어요. 이제 화이트든 지금 여기 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칙성을 넘어서 그 밑바닥에 힘의 역학관계가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물리적 단순한 물리적 느낌. 그건 앞선 계기는 원인이고 뒤에 계기는 그 원인의 힘을 받아서 결과로 생겨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힘의 관계는 단순히 인간의 인식 속에 있는 어떤 규칙성이 아니라 그 자체의 내적인 물리적 힘에 나는 주고받음의 관계가 있다 말이죠. 그걸 성립한다, 성립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뭡니까 화이트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예. 죄송합니다. 예. 얘는 아 죄송하고 세 혼란스러워서 예.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뭡니까 그 화구경에서 얘기하는 그 연기설 연기예 예. 그거하고 하이데크가 얘기하는 인과설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아 그게 문제야. 엄마 제가 뭐 연기설을 여기서 초상에 설명드린 만큼 내가 그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인과 내지는 그 힘의 역학을 얘기하지만 YTD의 경우도 이게 완전히 닫혀있는 그러니까 닫혀있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A라고 하는 사건은 반드시 B로 이렇게 엮이는 필연적으로 엮이는 이런 물리체계는 주장하지 않았어요. 모종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A라고 하면 언제나 어떤 경우나 B를 낳게 되는 그런 관계로 A, B가 엮이는 그런 인과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만약 저게 존재한다면 뭡니까? 자연 속에 우연이 없었겠죠. 우연이라는 게 없어. 전부 다 필연이 되어버리거든요. 기계론입니다. 기계론 자바론. A는 항상 B를 낳는다. C는 항상 D를 낳는다. 이래 없다. 해버리면 기계론이 돼요. 하나의 기계 생성하는, 세계는 기계 생성하는 거죠. 근데 YTD는 A가 B를 낳는데 일정 부분 힘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 A가 반드시 B를 필연적으로 낳는 거 아니다. 거기에 변화 요인이 개입한다. 그래서 대체로 힘이 작동하긴 하지만 그 힘이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 떠난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풀어서 피해가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자꾸 이제 그 가장 손쉬운 자리가 이제 인간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가 지금 여기 여러분 다 각자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근데 이거는 지금 끊임없는 인과적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내 조금 앞의 과거가 지금의 나에게 결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 조금 전에 나를 원인으로 갖고 있는 거죠. 원인과 결과의 연속에 나는.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전의 나가 지금의 나를 완전히 결정하고 있다면 나는 달라지지 않겠죠. 그죠? 나는 똑같은 모습을 쫙 이렇게 있죠. 그럼 비결치 거니까. 그럼 내가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결정하긴 하지만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를 인과율이 지배하고 있지만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전에서는 예. 돌연변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돌연변이라는 건 인과가 전혀 아닌 거 아니에요. 예. 둘이 만나서 전혀 이상한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없던 게. 그렇지. 유전식. 그런데 뭐 돌연변이는 그건 조금 얘기가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만 하여튼 뭐 예, 자연과학, 제안하더라도, 생물학까지 안 가더라도, 생물학까지 가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자연에서는 보더라도, 인과율이 이렇게 100% 딱, 그, 완결된 상태로 이 세상의 자연현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거, 사례가 많습니다, 그 사례는. 그래서, 요즘 뭐, 그 자연과학 법칙은 전부 다 그 확률 법칙이에요, 확률 법칙. 그러니까 0 아니면 100 이게 아니라,
0.99 갖다 드리겠습니다. 남겨놔요. 여지를. 피해가 숨겨지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상 된 거죠. 그걸 맨 처음, 적어도 비판적으로 지적한 사람이 데이비드 힘이고, 그래서 자연을 인과적 기계에 의해 어떤 그 모델로부터 해방시켰는 시초에 있는 사람이다. 물론 의전 이외에 상주와 같은 사람이 있긴 있지만 이걸 가장 강력하게 했던 사람이 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기원적 세계로부터 해방시킨 사람. 인심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A가. 됐어요? 오케이. 자, 단순 물리적 느낌은, 단순 물리적 느낌은 인과적 느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문단. 네, 조금 읽어볼래요? 단순한 물리적 느낌은 주체로서의 결과에서 재현된 원인의 느낌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느낌의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원인을 결과로 전이시키는 벡터 성격이 있게 된다. 그것은 원인에 있어서의 그 본래의 주체성을 상실함이 없이 새로운 결과의 주체성을 획득하는 원인으로부터의 느낌이다. 단순한 물리적 느낌은 자연의 재생적 성격과 과거의 객체적 불멸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느낌에 힘입어 시간은 과거에 대한 직접적 현재의 순응이 된다. 이와 같은 느낌이 순응적 느낌이다. 네, 이건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네요. 앞서 그 그림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설명을 드리면 그 N과 X 앞 A의 그 계기에 N을 X가 반복하고 있죠. 재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단순한 물리적 느낌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N이라고 하는 것이 X로 건너가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아까 설명을 이미 드렸고, 그런데 그때 N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주체가 A죠. A를 구성하고 있는 그 뭡니까? 느낌이죠. 그런데 그때의 그 N이 X로 반복되면서 그 자신의 주체였던 그 X에서 A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가지고서 넘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원인의 세세의 원초적인 그 독창적인 주체성을 상실함이 없이 그들이죠. 그러니까 N이 X로 이렇게 건너가지만 그 N이 원래 그 자기가 소속해 있던 그 A라고 하는 계기의 전체성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채로 그 B의 X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게 분리돼서 추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A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담지한 채로 X로 반복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연속성을 얘기해서 그런 건데, 그 다음 보면 그래서 그 말로 그러겠죠. 단순한 물리적 느낌은 자연의 리프로덕티브 캐릭터, 재생적, 재생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N은 X로 재생, reproduction, 또는 반복, repetition 되고 있다. 또는 뒤에 가면 re-enaction 이런 말을 씁니다. 재현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의 객체 불멸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말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림으로 잠깐 들어가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대략
그러니까 요 n이 x로 반복 또는 재생. 그래서 n은 이렇게 재생되는 가운데 지금 재생되는 것 같이 소멸하고 분멸한다. 뭘로? 객체로서 분멸한다. 여기 뒤에 조금 더 나오는데 제가 말씀 이미 드렸었어요. 생성을 마치면 자기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더 이상 생성하지 않는다. 그럼 그 뭐가 되는가? 없어진 거다. 뭐가 없어지나? 주체로서 없어진다. 더 이상 주체가 아니다. 근데 객체로서 불멸한다. 그런 말 하셨죠? 객체로서 불멸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객체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쓰시단 말이죠. 후속한 새로운 생성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쓰시다. 재생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생겨난 계기는 후속한 생성에 끊임없이 개입한다 말이죠. 그래서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끊임없이 후속하는 역사의 사건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그다음은 시간 그 마지막 문장이 이제 좀 난해할 수 있는데 시간은 그런 말이죠. 이런 느낌 때문에 시간은 과거에 대한 직접적으로 현재의 순응이다. 그런 말 있어요. 뭐 참 말이 좀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막 단순히 그랬지만 이거는 이제 생성하고 이어서 소멸합니다. 이것도 물론 후속한 놈도 생성하고 소멸해요. 근데 이 생성과 소멸의 계기적 사건, 이건 아주 미시적 사건인데, 마이크로스코픽 이벤트예요. 아주 미시적인 사건이에요. 시공간적으로. 시간 축에서 뿐만 아니라 공간 축에서도 시공간적으로 아주 미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이것이 차지하고는 시간이나 공간을 쪼개면, 이게 사라져버려요. 생성하는 사건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놈은 자신의 최소한의 시공간과 겹쳐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은 이런 생성과 어떤 계기들이 엮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생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놈들이 생성하며 서로 얽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그 시스템의 뭡니까? 대응 순서가 달라요. 사건이 먼저 있고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쭉 횡으로 이렇게 나열되면 이건 타임 1, 타임 2, 타임 3 이거 하나의 계기입니다. Actual entity 말이에요. Entity 1, Entity 2, Entity 3. 이렇게 쭉 횡으로 나열되면 이게 다 더하면 이게 시간축이 됩니다. 시간축이. 뭐 굳이 대별해서 T 이렇게 대별적으로 쓰면. 시간, 타임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안에 하나하나는 전후가 없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전후가 없는 하나의 망울. 드랍이라는 말을 처음 썼었죠. 드랍. 이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비로소 시간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거, 현재, 과거 이렇게 되겠죠? 관계가 과거 이것, 현재, 과거, 현재, 과거 이게 나간단 말이죠. 이게 쭉 쌓여서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 늘어설 경우에
시간은 이놈들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으니까 이제 앞서 생산한 놈과 뒤에 생산한 놈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요. 그 관계 맺음의 바탕을 통해서 성립하는 것이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공간은 뭔가? 공간은? 공간은 횡이나 종으로 굳이가 됩니다. 이렇게 엮어서 옆으로 동시에 공존, 동시 생산한 사건들의 관계. 여기서 뻥, 여기서 뻥뻥뻥 그걸 여기 옆으로 엮으면 공간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엮으면 시간이죠. 이 하나하나는 최소한의 시간과 공간을 품고 있는 놈이에요. 최소 시공간을 품고 있는 최소 시공간을 어떻게 한다? 현실화하고 있어요. 실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계기는 이벤트는 최소한의 시공간 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놈이 자기가 생성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놈을 더 작은 시공간을 쪼개면 이놈은 사라져버려요. 비존재가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 했죠? 현실의 계기가 있다고 했죠? 가장 공식적인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저걸 쫓길 수 없는 거예요. 이놈이 생성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시공간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다른 최소한의 시공간과 맺는 관계에 의해서 공간이 성립하기도 하고 시간이 성립하기도 하더라 말이죠.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어려운 겁니다. 이건 뭐 근대에도 이런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뉴턴이라는 사람 있죠. 뉴턴이라는 사람은 절대 시공간을 맨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자연의 모든 것들 사건으로부터 시공간을 독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뉴턴 이전에는 시간은 뭔가? 시간은 천체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운동을 통한 약간 시간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 이전 사람들은. 근데 뉴턴은 그걸 하여 균일하게 흐르는 평탄면 이렇게 정의해버려요. 자연 사건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시간과 공간은 자연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는 마치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시공간 공간 속에 사물들이 들어가 안정인 거죠. 우리가 방이 먼저 있고 우리가 들어오듯이 우주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방은 우리가 있든 없든 방은 있죠. 이게 절대 공간인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 한 사람도 없더라도 여기 흐르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죠. 그게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공간 공간은 그 안에 사물의 사건이 없더라도 시공간 공간은 성립할 수 있다. 또 성립한다. 그래서 절대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절대란 말은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상대란 말은 어떻게 하는지 상대는 의존한다는 얘기고 절대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봤던 사람이 뉴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20세기 와서 상품이 아인슈타인 그러면서 많이 얘기하죠. 상대성이라죠. 몸에 거슬러 사물의 관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축이랑 시간공간 축이랑 그때. 그러니까 자연작물에 의존하는 거 시간공간. 그거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의존이라는 것이 뭐냐? 와이트닝 이걸 자세하게 한번 해석하는 겁니다. 사건이 먼저 있고 시간 공간이 있다 그래요. 사건이 먼저 있고 사건들이 서로 관계 맺으면서 시간적 관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공간적 관계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딱 추려가지고 머리로 딱 뽑아낸 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시간 공간, 물리적인 시간 공간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공간입니다. 그 실제 존재 방식은 사건들과의 관계 속에 얽혀서 거기에 싹트고 있다. 장대적으로 숨어 있다. 그래서 그걸 현실화 시켰다가 썼죠. 현실화. 그러면 이렇게 이걸 이렇게 현실화 되기 전에 뭘로 있는가? 그러면 하나의 가능성으로서만. 시간 공간은 가능성으로만 있었다. 그게 사건의 힘으로 비로소 현실 속에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일반인의 그 경험적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지 않은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걸 직관적으로 이렇게 납득하기 쉽지 않아요. 조금 생각해 보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사물과 별개로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그냥 생각만 할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무 생각보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발견하는 것은 공간이나 어떤 멀리를 발견하게 되면 보게 되는 것은 사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아, 이거 뭔가 있어. 요건 어떤 어키파이 차지하고 있고, 이쪽은 이놈이 차지하고 있고, 아, 이 사이에 어떤 매콤한 뭐가 있다는 거죠. 빈 어떤 자리가 있다. 그런 방식으로 공간을 추상하고, 시간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로부터 우리는 시간을 생각하지, 다 지워버리고 시간을 생각할 수 없어요. 선생님, 평소에 우리가 이걸 머릿속에 별로 안 두니까, 시간 공간이라는 걸 그렇게 뭐 의심하지도 않고, 그걸 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이렇게 싹 뭐 그렇게 확 다,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 시간과 공간은, 그러니까 근대 물리학이 가졌던 그런 물질적 그 어떤 조각들,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그 아톰, 그 다음 그것들이 놓는 공간으로, 자리로서의 공간과 시간. 이건 파이널한 것이에요. 궁극적인 것. 이 우주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이 우주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 우주를 해명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가 공간이요, 다른 하나가 시간이요, 마지막으로 입자, 물질 입자. 요거 세 개만 있으면 이 세계는 해명된다 했던 거죠. 근데 와이스는 그걸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인간이 생각해낸 거예요. 워낙에는 이런 사건들만 있어. 끊임없이 생긴 사건만 있어. 그게 궁극적인 거야. 그것들이 이렇게 서로 관계면서 만들어내는 건 그게 시간이고 공간이고 물질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사람 입장을. 그러니까 근대는, 근대의 기원적 세계관은 소위 말한 기계론적 유물론, 메카닉 하나 같은 거는 그 매트랄리스 말이죠. 근대 세계관. 근대는 초기 근대를 얘기합니다. 초기 근대. 흔히 말하는 기계론적 유물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하면 가장 필요한 이 세계의 궁극적인 요소가 공간, 시간, 그리고 물질, 원자. 요것을 구성하는 게 우리가 사는 물리적 우주입니다. 물리적 우주. 화이트 헤드에 대해서 사람 다른 입장에서 동의를 받았나요? 네.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같이 인정하고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받아들여졌냐 부분이 많은 사람 많죠. 프리버드 사람들 물리학자도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걸 원래 물리학자들은 다 수학적인 정신만 표현하고 이렇게 말로 개념만 시키는 걸 쓰지 않거든요. 물리학은 혹시 그 현대 물리학의 그 텍스트를 보실 적 있어요? 물리학자들이 쓴 텍스트 교과서 같은 거. 거의 지금 수식밖에 없어요, 수식밖에. 그렇죠. 수학이네. 네. 다 형식어나 해요, 형식어나. 수학적어나. 그러니까 개념어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수학적어나는 뭔가 지고 양적인 관계예요, 관계. 미적분도 그렇고 다 양적인 관계로만 표현돼요. 개념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뭡니까, 이런 세계를 보는 그, 뭐라 그러나, 그 언어가 물리학자하고 철학자가 완전 다르죠. 철학자는 개념어를 쓰고 여전히. 지금 뭐 실적 존재니 생성이니 사건이니 시간 공간 이런 말 쓴단 말이죠. 몇 사람 제가 말 안 써요. 더 이상 안 써요. 그래서 완전히 수학과는 안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쳐서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설명도 못합니다. 예. 문학적으로는 보레스가 시간에 대한 사역을 그런 식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참고를 하는 건 오래됐어요 사실은. 네, 이게 라이트가 처음은 아니에요. 근대로 가면 뉴턴보다 앞서서 뉴턴과 동시 사람이죠. 라이프니시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라이프니시. 네, 라이프니시. 근데 그 양반은
밀선하고 그 미제풀을 누가 발견했니 막 써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영국 왕립학교에서 뉴턴 편을 들어버리죠. 영국 왕립학교니까 영국 사람이에요. 뉴턴은 자이프는 독일 촌놈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막 분기해왔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시간과 공간은 존재들 간의 관계일 뿐이다. 모나드라고 하는 근원적인 존재들 간의 관계일 뿐이지 그 자체가 실제 아니다. 실존인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17세기 사람이에요. 17세기 중반, 18세기 초반까지 살던 사람인데, 그래서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인 실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은 적어도 그때까지 최소한 17세기까지 그런 주장이 한때 이제 그게 이제 라이프니치에 주장되었다가 그 후에 뉴턴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럽니까 설명력이 상당히 갖고 있는 그 위력이 커서 사람들이 거기를 경도가 되죠. 아니 아무래도 뉴턴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상식과도 잘 부합하고. 그래서 칸트가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알죠 그거 시공간의 사람성 인간의 직관의 현실으로 시간과 공간은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성에 들어있는 뭐야 종합의 능력 칸트 공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의 공간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거는 인간의 눈이 이렇게 보도록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나 다른 유기체가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어떨지 몰라요. 3차원은 우리 눈에만 있는 겁니다. 시간도 2차원은 우리 눈에만 있는 거고. 실제로 잠깐 지금 얘기가 좀 지나갔네. 그 배를 계속 붙이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이 저기 뭡니까? 애벌레 같은 거 있어요. 네. 몸을 항상 바닥에 붙여서야 움직이는 친구들. 네. 그 친구들은 이거 뭐 일부 실현했다고 해요. 2차원밖에 없어요. 3차원을 이상 못해요. 자기는 그 친구 세상이 다 2차원이에요. 평면으로. 그러니까 가다 보면 뚝 떨어지죠. 밑에서 뚝 튀어와요. 이 떨어질 때 우리는 보이죠. 이게 3차원 이동하는 게. 이 친구 그걸 이상 못해요. 나는 계속 한 차원만 가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 있어요? 그 친구에게 이 세계가 2차원인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주장을 맨 처음 한 사람이 칸트예요. 3차원은 인간의 눈에 담긴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한 그 당시 그 뉴턴의 생각을 너무 철저히 믿은 까닭에 그걸 심지어 선천적인 것을 가져갔다는 잘못이 있었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인간의 인식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을 가진했던 그 형식이라는 것, 틀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건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존재들 간의 관계로부터 시간 공간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 사건 또는 존재들 네. 관계에 의존하는 거다. 사건이나 존재사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거다. 거기서 파생되는 거다. 라고 해서 와이센 주장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주장은 라이프인치도 한 적이 있다. 17세기에. 그래서 와이트리가 처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저기서 작은 소문자, 그러니까 현실적 계기들이 만들어낸 작은 소문자 T와 그것들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대문자 T는 이건 다른 체예요. 이거는 요 내부는 분할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시간의 최소 단위. 시간의 최소 단위. 이거 잘리면. 그 제논이 그랬죠. 그 파르멘테스의 제자인데 그 운동이란 건 없다라고 생각했던 제논 아시죠? 뭐 아케스가 뭡니까 거북이가 거북이도 살 수 없다.
아킬레스가 거울을 쳐봤었다, 뭐, 나르면서 날지 않는다, 뭐, 그런 역사적인 사항 알죠? 그건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시간이라는 것은 무한히 쪼갤 수 있다라고 주장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미 전진해버리면 여기 가서 이 절반을 가야 되고, 절반을 가서 또 절반을 가야 되고, 이 절반을 가서 또 절반을 가야 되고, 그러면 이게 무한해지겠죠. 무한해지겠죠. 유한한 시간에 무한을 건널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발 늦게 출발한 아킬레스가 한 발 앞서 출발한 거북이를 쫓아갈 수 없다. 왜냐면 거북이 쫓아가려면 무한을 통과해야 되니까. 유한한 시간, 그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쫓아갈 수 없다. 이런 이상한 얘기했던 사람이죠. 속도 개념이 없는. 그러니까, 무한분할. 공간은 무한분할 가능하다. 시간도 무한분할 가능하다. 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식의 역설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와이트는 시간이든 공간이든 이 사건이 만드는 이 시간의 그 단위, 델타 T, 굳이 표현, 델타 T 또는 델타 S. 최소 공간, 최소 시간, 양. 이걸 그래서 퀀텀이라고 하죠. 퀀텀. 시공간의 양자. 이건 더 쪼갤 수 없는 거예요. 와이트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더 쪼갤 수 없어요. 쪼갤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볼륨을 지닌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볼륨을 지닌 거예요. 근데 그 볼륨은 뭐로부터 필적거리냐? 이 사건, 이 존재로부터 필적거리는 겁니다. 이놈들이 현실화 시켜놓은 거예요, 만큼. 만큼 차지해서 현실화 시켜놓은 거예요. 존재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걸 쪼갠다는 건 이걸 쪼갠다는 게 돼요. 근데 사건은 쪼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쫓겨버리면 무화돼버려요. 최소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멸을 설치한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경험이 성립하려면 최소한의 시간폭이 필요하다. 어떤 시간폭? 다시 말하면 종이 땡 치는 걸 경험하려면 종소리를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종소리 이전의 정적과 대비시켜야만 우리는 땡소리를 들을 수 없다. 순간에는 경험이 없다. 영의 순간에는 경험이 있을 수 없다. 최소한의 시간 델타 T, 아무리 짧은 시간, 짧은 시간이 있어야, 시간 폭이 있어야 경험이 성립한다. 그런데 사건은 경험의 집합체죠, 이거는. 다수의 것들을 자기화하는 경험이란 말이죠. 경험의 집합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 폭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거 쪼개면 경험이 없어진다. 경험이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최소한의 시간 폭을 델타 T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 그래서 시간은 와이트에게서 무한분할 가능한 게 아닙니다. 무한분할 가능하다고 믿는 순간 그것은 실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만 추상에서 생각하는 수학적 시간. 꼰적을 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하는 시간은 무한분할 가능한 것이 아니다. 공간도 마찬가지. 실제 존재하는 공간은 무한분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 시간의 최소치는 사건에 의해서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건은 순간 속에, 순간적인 점에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네. 이해가 잘 안 될 법해요.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적 직관, 그러니까 사실은 객체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장소에 뭔가 있다 생각하고 어떤 시간 동안 뭔가 행한다 생각하죠. 이게 우리 평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이 그걸 아주 잘 담아낸 표현했던 거예요. 절대 순간. 어떤 그 커다란 어떤 그 용기, 그릇처럼 컨테이너. 시간의 컨테이너도 있고 공간의 컨테이너 같이 있는 걸 어울려서 그 속에서 우리는 뭐 서로 이렇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뭡니까 구성원들을 빼도 아, 그 컨테이너는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왜 우리 상식에 잘 부합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이트에 따르면 그 안에 구성원 빼버리면 공간 제한도 사라진다. 실제로 그래 왕자는 뭘 경험했습니까? 다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죠. 다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야. 발견하지 못할 거야. 그건 추상입니다. 사고의 상관없습니다. 단연된 것이고. 예, 또.
됐습니까? 네. 냉전하는데 한 시간입니다. 됐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은 7 한 거죠? 8. 이제 8 할 차례입니다. 예. 서브스틱 부함인데요. 예, 읽어볼까요? 느낌, 긍정적 파악은 본질적으로 합생을 불러일으키는 이행이다. 느낌의 복합적 구조는 그 이행이 무엇으로 되어 있고 무엇을 초래하게 되는가를 표현하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느끼는 주체, 느껴질 수 있는 최초의 여건, 부정적 파악에 의한 제거, 느껴지는 객체적 여건, 그 주체가 그 객체적 여건을 느끼는 방식인 주체적 형식이다. 현실적 존재란 그 주체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 존재에 주어져 있으면서 그 존재의 여러 반작용을 포함하고 있는 우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반작용들은 느낌들의 주체적 형식이다. 주체적 형식에는 정서, 평가, 목적, 역작용, 혐오, 의식과 같은 많은 종들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맨 앞서 그 뭡니까? 현실 존재를 간단히 분석하면서 뭐 데이터, 느낌, 주체 뭐 이렇게 분석했었죠. 간단하게. 그걸 조금 더 이제 그 세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뭡니까? 분석을 조금 더 진척시킨 결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분석을 진척시켰다. 그럴 때 어떤 요소들이 튀어나온가 보면 느낀 주체 당연히 있죠. 느낀 주체 1번, 2번으로 최초의 여건.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앞서 A 전체, 그죠? 응. 그 다음은 세 번째 부정 파악에 한 제거, 그죠? M과 O가 제거되고 있죠. 그림에 하면 제거되고, 그 다음 객체의 여건, 그거는 N이었죠. 제거하고 남는 거. 그 다음 주체적 형식, 그 뭡니까? B가 그 A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그 주체 형식. 그러니까 주체가 그 객체의, 정확히 말하면 그 객체의 여건, 그 N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을 것인가, 그 어떻게 해당하는 주체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중요한 곳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한번 이렇게 툭 건드려보는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아주 그러니까 낮게 평가해서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 주체가 평가하게 뭐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주체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에 응하는 것이 거기 보면 마지막 문장이죠. 여러 가지 정서, 가치 평가, 목적, 애드버전, 이른바 어떤 그 뭡니까 주의 집중 말이죠. 애착, 그다음 반감, 혐오, 의식 이런 것들이 다 주체 형식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받아들일 때 어떤 여건을 나의 것으로 수용할 때 그걸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에모션, 사랑스럽게 아주 귀한 걸 써서 할 것이냐, 아니면 뭡니까 아주 혐오스러운 것으로 저걸 거부할 거냐, 뭐 이럴 때 그 에모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가치평가, 아주 소중한 것으로 아니면 뭐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게 가치평가죠. 목적, 내가 뭔가 되고 살 때 저것이 얼만큼 이바지할 것인가, 목적에 비추어서 평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은 애드버전, 이거는 상당히 그 호기심을 뭐 자아내게 해서 말이죠. 그때가 주의를 집중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애드버전, 여기 뭐 역작용이라 번역되어 있는데, 역작용이란 말은 사실 좋은 번역은 아니고 그냥 굳이 앞뒤 문맥에서 보자면 애착, 주목, 주의 집중,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애버전은 혐오, 싫어하는 거죠. 그다음 의식, 의식도 주체 형식입니다. 의식적으로 파악한다 할 때 의식. 그러니까 이건 상당한 추상을 동반해서 대상을 파악하는 경우, 여건을 작용하는 경우 그때 주체 형식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식은 중요한 텀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1, 2, 3, 4, 5 다음에 막바로 그 다음 문장입니다. 현실적 존재란 그 주체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 존재에 주어져 있으면서 그 존재의 여러 반작용을 포함하고 있는 우주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 좀 어려워서 말이죠, 그게. 그 자체로는. 사실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든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오브젝트 데이터입니다. 오브젝트 데이터. 글씨의 건들이 받아든단 말이죠. 그러면, 받아들일 때, 여기에 이 주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평가, 정서적인 평가가 동반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 중요한 것을 볼 거냐? 아니면 호기심, 아, 저 재미, 아주 흥미진진하다고 볼 거냐? 아니면, 아, 가볍게 그냥 이렇게 스튜어, 평가 잘하고 말 거냐? 평가가 동반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걸 내가 받아들여서 나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현실이라는 건 결국 뭐냐니까 이것에 주어지는 이 객체 여건 전체와 이것이 내리는 평가 이것들의 결합을 이루었다는 말이죠. 하나의 현실의 존재란 그것에 주어지는 객체 여건들 전체와 그 객체 여건들은 이 주체의 반응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현실의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뭐 선생님 같은데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의 핵심 주제라고 합시다. 나는 핵심 주제입니다. 나는 지금 이 방이라고 하는 우주 속에 지금 있어요. 나는 지금 다양한 것들을 지금 지각하고 감각하고 있어요. 그죠? 저희는 책, 여러분의 얼굴, 바닥에는 뭔가 이 바닥에 어떤 딱딱한 마루에 온 촉감, 전부 다 내가 느끼고 있어요. 나 나름의 방식으로 그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책 보지는 잠시 무시하고 선생님의 얼굴을 조금 더 주의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그죠? 같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순간에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지만 전부 평가에 따라서 어떤 건 무시되고 어떤 건 중요시 받아들이고 어떤 건 주목되고 그죠? 어떤 건 또 시작하고 뭐 여기서 뭐지? 아니 왼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럼 나는 그걸 거부하겠죠? 그러니까 그 이 순간에 나라는 것은 여기에 주는 다양한 자료를 나 나름대로 받아들이고서 구성하고 있는 나 그게 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에게 받아들인 우주 전체가 나란 말이죠. 내가 받아들인 평가를 통해서 받아들인 여건 전체하고 나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주 전체 이 오브젝트 데이터로 구성된 우주 이게 곧 나란 말이죠. 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와. 왜냐하면 그건 관계 몇 곳이가 나는 그쪽에 나는 구성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보통 그 실체적 사고에서는 나는 여기 있고 내 밖에는 저기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내가 없어도 이건 여기 있을 거야. 그렇죠. 나는 또 밖에 가서 나는 나일 거야 생각하죠. 이게 실천적 사고입니다. 근데 관계론 사고에 오면 나가 나인 것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나예요. 여기서는 뭔가 바로 이제서 이내 주변에 감싸고 있는 온갖 것들과 지금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 주변의 환경과 분리될 수 없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나는 교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이 우주 전체가 그런 줄 꼭 교환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우주 전체와 그런 줄 교환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다만 인간 지성이 그걸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지 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우주다. 어떤 우주? 내가 받아들인, 내가 평가를 통해서 받아들인 우주다. 꼭 끝내야 한다는 거죠. 그 우주와 나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했어요? 너무 낭만적인 것 같죠? 너무 학술성이 떨어진 것 같다. 말이지. 엄밀해진 것 같다. 말은 그래서 한데 뭐 그렇게 과학적인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바로 과학적인 겁니다. 예? 좀 어리석은 질문이긴 그 관계 관련 방식은 뭐, 그, 물리학에서 뭐, 입자, 뭐, 파동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의 관계 맺음인가요? 아니면. 아니, 뭐 그건 물리학의 그 방식이라는 건 아주 그런 관계 방식의 아주 일부를 말하는 것 뿐이고, 인간은 기억을 통해서도 과거의 것.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자료들을 내가 좀 기어 올리고 있어요. 그죠? 순간 대응하는 게 아니고, 나는 과거가 끊임없이 대응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할 때 내가 알고 한 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자꾸 과거를 길어 올릴 것이야. 그렇죠? 아니, 그거는 그때 그 길어 올리는 관계. 그걸 물리적인 거라고 단순히 못 박을 수 없죠. 어떤 생물학적 유기체의 어떤 미미한 지경이죠. 그걸 포함하는 겁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물리학은 물론 상당한 부분 설명해 주죠. 우리의 신체적인 관계. 내가 주변에 있을 때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뭐 물리화학적 요소와 내 신체와의 어떤 관계. 이건 뭐 우리 흔히 무슨 뭐 방사능 물체 오염된 거에 엮이면 안 되죠. 그때는 그 방사능 오염 물질과 나의 에너지 교환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내 신체 유기체 어떤 그 생 뭐 세포 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물리적 관계라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물리학적 관계로. 그런 인간은 그런 것만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관계 속에 있어요. 인간. 심지어 어제 먹은 커피를 내 머릿속에 떠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여기 앉아있으면서 아 졸려 어저께 커피 한 잔 더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 기억이 여러분을 지금 현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계입니다. 단순히 여기 앉아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 그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 우리는 들어있어요. 아직 모르게. 물리화학 관계도 단순히 반응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그걸 포함하면서 그걸 넘어선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예. 여기서 제거도 우리 팀의 다섯 가지 요리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럼 저 뒤에 있는 거식에서 지금 제거 저거는 오브젝트니까 이니셜 데이터미 제거되죠. 이니셜 데이터미 그러니까 오브젝트 데이터는 첫 택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 이 전체는 이니셜, 그죠? 그림에 의하면 데이터. 이렇게 취해진 건 오브젝트 데이터.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그러니까 무시된 거죠. 이 사람 표현하자면 니게이션 된 거죠. 거부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제거도 이 마지막 줄에 주체적 형식에 있는 정서 평가 목적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이해하면 그거 영향을 미치죠. 어떤 걸 버렸는가 이걸 느끼는데 이게 이놈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옆에 어떤 놈을 내가 무시했는가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싫어하지 마세요. 남을 싫어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 미워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그 좋은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부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작용 내지는 혐오 아니에요? 역작용은 이제 애드버전 해가지고 애드버스라는 형용사인데 그런 애드버스라는 형용사는 애드버트라는 말이에요. 애드버트 그 말의 명사인데 이거 작은 사전에는 안 나와요. 애드버트 이거는 애드버트 애드 토워드 토워드 턴 어디로 이렇게 주의를 돌리다 주목하다 그런 뜻이에요. 애드버트 그거의 명사형 애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집중하는 건 뭐겠어요? 호기심이 가니까 주의 집중하는 거 있어요. 저 뭐야? 그죠? 그런 겁니다. 혐오는 치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고 반대의 뜻이죠. 애드 버전하고 에버전은 반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서를 나타낼 때 어떤 대상을 놓고 평가하는 그 태도, 주관의 태도를 극단적으로 대비시키게 표현하기 위해서 애드 버전과 에버전을 그렇게 씁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주의 집중에서 애착을 갖는 거고 하나는 아주 쉬어서 반감을 갖는 거고 그때 그 혐오가 제거해야 형태인 걸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다른 예 네, 다른 거예요. 왜 뭐냐면 니게이션은 되게 경우 논리적인 것 니게이션은 이거는 예 이거 여기서 그 혐오는 이건 정서적인 게 정서적 평가 정서적인 것 싫다 정서적인 거고 정서적인 그 표현이고 부정은 그냥 되게 논리적인 거 무슨 말인 거니? 그러니까 좋고 싫고를 떠나서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안 받아들이는 일부러 예 선택적으로 예 좋고 싫고를 떠나서 저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내가 생각하는 목적에 저는 이바지 하지 않아 라고 해서 그냥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또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회가 우리가 어떤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맛간의 대비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이 맛을 이렇게 쥐어버릴 수 있죠. 그렇죠? 네, 뭐 일부러. 네, 일부러. 씻는다든지. 예, 뭐 그게 바로 부정입니다. 부정에 의한 제거입니다.
네, 조금 쉬었다 갑시다.